아, 나 뭐 영상 보냈는데. 아, 봤어? 너무 잘, 너무 잘 봤어. 영상 그 어때? 춤, 춤 본 건 어땠어? 아, 나 춤. 춤은...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내주고 싶었어가지고 요만큼을 시작했는데. 우영이 그렇대잖아. 말로 표현 한계가 느껴지는 거를 몸으로 하는 게 우영이라고 말래라. 오늘 그 얘기를 해줄게. 진짜 몸의 랭귀지니까 이게. 조금 더 보고 싶고 그렇더라. 완성을 해야지 이제. 나 그 엄마 오늘 가가지고 토트 가자. 토트 토시즈 한 개 샀어, 한 개. 내가 오늘 또 느낀 건 약간 토시즈가 정말 비싸서 엄마가 토시즈 값 되기 너무 힘들었겠다. 그 생각을. 아니, 그건 해야 되는 일인데. 빚을 줬다면서요. 토시즈 사달라고. 그 값을 다 해줬어. 내가 많이 즐겼어. 어머, 엄마 하시는 그 말씀 봐요. 네가 그걸 그 값을 다 해줬대. 꿈매고 그럼 무대로 가시나? 엄마, 내가 무대로 갔으면 좋겠어? 지윤이가 신생해서 엄마 미련이 1도 없잖아, 그치? 아니, 뭐, 왜 더듬세요? 보니까. 어? 또 보니까 조금 약간 무대 섰으면 좋겠어? 아, 그러니까 뭐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참 즐길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한 번 더 나이 들기 전에 갈라 같은 거를 한번 기획하는 것도 참 괜찮겠다. 너무 솔직하신 마음이다. 오히려 딸이 속상할까 봐 그런 표현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. 그래서 나는 지훈이 때문에 괜찮다 하셨다가 막상 시작하려고 하는 딸을 보고 응원을 하시는 거지. 격하게 지금 응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. 진짜 그럴 수 있겠다. 몸이 그렇게 다 기억도 해주는 것도 참 신기하고. 그러니까 알았어. 그래. 나중에 하면 완성하게 되면 또 보여주던지. 또 보내. 알았어. 그래. 쳐 엄마. 엄마도 반가웠나 보네. 제일 반갑지 뭐. 말은 그렇게 해도.